자,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요거죠. 네. T6. 네, 검색이에요, 검색. 아, 그쵸. 화면이 됐어요. 그 검색인데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 자, 리스트 리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이 맞나요? 7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치라고 했습니다. 서치. 서치 이렇게 하고 뭘로 할까요? 유저 1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저네임과 이메일 검색 대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검색이 딱한 개만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유저 수의 사이즈가 한 개여야죠. 이렇게 커스텀에다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클릭한 다음에 구현을 하시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이니까 웬만하면은 DSC로 하는 게 낫겠죠. 최신선으로. 그다음에 왜요? 자, 이것도 뭐 쿼리 DSL 오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사이트 유저 유저네임은 컨테인스 뭘 포함한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키워드라 할까요? 키워드 오어를 하시고 요거는 이메일. 그럼 이두 개가 같이 오어로 묶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 다 됐네요. 네, 해볼게요. 용호님 라이크 써도 돼요. 근데 라이크를 써도 되는데 라이크를 쓰면은 제가 직접 이걸 넣어야겠죠? 이걸 넣어야죠, 이거. 이거 넣어야 돼. 네, 상관없습니다. 네, 라이크로 해서 내가 됐다 하시면 상관없어요. 자, 볼까요? 이거를 보시면, 네, 5어로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유저로 검색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틀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저로 검색하면 두 개가 검색될 테니까 여기 얘부터 틀렸겠죠. 이렇게. 하나를 기대했지만 2가 나왔다. 네. 이거는 그래도 하나 더 해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이번에 유저 2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도 하나가 나와야 되고 네.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검색을 두 번. 유저 1로도 검색하고 2로도 검색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 여기서 잠깐만요. 검색. 근데 리스트 리턴하는 거죠.